오늘은 이렇게 마른 냄비에다가 살짝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덮어준다고 하나요? 오일, 해바라기 씨, 땅콩. 근데 잣이 있어도 맛있어요. 파마산 치즈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뉴트리셔널 이스트로 여기 마늘, 소금, 그리고 쭈키니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저는 호박을 생으로도 잘 먹거든요. 이건 별로 씨가 없는 것 같지? 짠, 담아주고, 그리고 여기 우선 다 넣고 올리브오일. 맛을 볼까? 여기다가 먹어볼게요. 아, 네. 근데 아무래도 제가 글루텐 프리를 써서 그런지 조금은 뻑뻑한 거 있죠? 쫀득쫀득하긴 해요. 어묵을 안 잘랐거든요. 그냥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찢어 먹는 걸 좋아해요. 엄마 아빠가 농사 지은 고춧가루랑 고추장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되게 매워요. 그럼 그 왁스로 왁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장미향, 라벤더. 이건 헌인데 반은 여기 안에 넣었어요. 근데 정말 인공적인 그린티 초록 색깔 아니에요, 이거? 스패출러도 같이 와가지고 이걸로 떠서 하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그러면은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이거 엄청나게 귀엽죠? 이렇게 베이비 파우더도 뿌리고 파우더를 약간 꽉 눌러서 바르면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뜨거운 감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쫙 밑에서부터 위로 쫙 빼면 옷이 너무 뜨거워.
제가 어제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못생겼다고 엄청 놀림을 받았어요. 팩하려고요? 살이 좀 찌면 얼굴이 묻히잖아요. 눈도 좀 작아지고. 아, 요즘 계속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나봐요, 제 자신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꿈에서까지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나대로 살면 아무도 내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면 내가 그걸로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아 그럼 어떡하지? 고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어디 한 곳에 좀 잘못 정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모나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흑화돼요, 흑화. 비관적인 거죠. 내 자신을 보는 내 시선도 너무 비관적이고 나도 싫고 내가 싫은데 어떻게 남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남도 다 싫어지는 거고 시각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따지고 보면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얼굴만으로 보진 않거든요. 그 사람의 분위기나 태도나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좀 별로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는 오랜 시간 내가 못생겨서 어떡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훅훅 나와요. 사실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내 자신을 드러냈을 때의 마음가짐은 또 다르거든요. 그냥 뭐 무서울 게 없는 거지. 저는 그런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야, 니도 못생겼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했어, 내가. 네가 뭔데 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이 멍청아. 라고 얘기를 했어 했는데 저는 그냥 너무 맞아. 난 정말 못생겼어. 이랬다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때의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걸 막 꽁 해 있으면 그거에 재밌어서 더 그러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냥 눈치도 뭐도 없어. 몰라, 걔네들은.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정면에 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멀찌감치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본다면? 제가 나이가 10년 더 들어서 되돌아본다면 그러지 말고 그 못생긴 거에 집중을 좀 그만하고 어차피 네 얼굴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지 말고 얼른 운동을 하거라. 운동을 하면 찐 긍정 구슬이 여기 단전에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뭐 하면 되지? 이게 어려움에 다쳤을 때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운동 대신 폭식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면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통제감. 내가 어떤 상황을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이나 이런 상황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완전 이렇게 결박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 근데 이제 내 생활을 조절하지 못하고 통제도 하지 못하고 그냥 탐욕에 이끌려서 먹고 눕고 자고 할 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자존감이 사르르 깎여서 아주 우울증이 온다 이것이죠. 근데 이게 처음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저한테만 힘들겠어요? 모두에게 다 힘들어요. 운동하는 거는 내가 그 시간을 견뎌내는 훈련이 돼서 그 시간을 견뎌내고 나면 그 견디는 시간보다는 견디고 나서의 그런 기쁨? 성취감?
이 더 커서 그걸 보고 운동을 하는 거죠. 45분. 저 너무 배고파요. 배고파서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봐요. 요거트인데 이거는 생크림이 들어가가지고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할인하는 거예요. 1유로 닭가슴살. 이거는 고등어. 고등어도 할인해서 사왔고요. 그리고 연어도 할인해서 샀어요. 양배추. 버터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저 양배추를 버무려 먹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맛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제가 만든 땅콩 버터를 다 써버려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쌀국수인 것처럼 뭔가 더 좋은 생각이 남는걸? 마라 소스. 타. 아, 끝. 잘 먹겠습니다. 디저트. 이게 뭐라고 지금 기분 너무 좋아요. 이 요거트는 한국에서 그 그릭 요거트처럼 요즘 많이 해 드시잖아요. 그렇게 꾸덕꾸덕하지 않고요. 되게 묽어요. 이렇게 묽다고요. 가면을 벗는 기분인데. Call you crazy? Fine. Show them what crazy can do.